오늘은 추잔이랑 퇴근하고 뭘 해볼까? 같이 꽃 껴안고 낮잠을 자버려. 오늘 우리 집으로 가자. 블랙핑크 에리냐 블랙핑크 에리냐 어? 이거 봐라 장식용으로 딱 좋아 봐봐. 아 마법의 수라고도? 어 뭐야? 책이 협찬 들은 책이에요. 책을 원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겉면이 너무 이뻐갖고 무슨 내용이었던데? 이거 애인 생기면 이걸로 같이 하는 거예요. 애인 생기면 마법의 소라고동님이 말씀하시길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렴. 그러면 삼겹살 소주 한잔 하면 되는데. 마법의 소라고동님이 말씀하시길 오락실에서 서로의 최애 게임을 같이 해보렴. 뭐 이런 거 오락실 데이트? 마법의 소라고동님이 말씀하시길 도서관에 진득하게 앉아 같이 독서를 해보는 건 어떠니? 이건 아닌 것 같네. 마법의 소라고동님이 말씀하시길 오늘은 멀티방에서 빈둥거리며 데이트를 해보렴. 멀티방이 뭐 어디야? 멀티방 비디오방 이런 거? 아 그런 거 뭐 어머 옛날에 거기서 이렇게 말 만졌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마법의 소라고동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SNS에서 핫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렴.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아닌가? 뭐 오늘 뭐 해볼까요? 이러면 딱 펼쳐가지고 마라탕 꼬바로우를 먹어보자. 같이 좋아하는 재료를 골라보렴.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아기새 오늘 뭐 할까? 이러면 딱 양궁 카페에 가서 가보려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양궁 씨발로 말하고 왔어. 큰일인데 이거. 한번 준비 좀 할게요. 오늘 추자 언니랑 나랑 퇴근하고 뭐 할까?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보렴. 우리 오늘 퇴근하고 패러글라이딩 예약 있어요. 원주로 갑시다. 아니 만약에 진짜 피는데 이것들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자. 진짜 하는 거예요 오늘? 알겠어요. 끝나고? 그 패스권을 한번 있다고 합시다. 알았어 알았어. 오늘 가연이랑 뭐 할까? 어머 이거는 운명인가 보다. 패러글라이딩. 이거 우리 해야 되나 보다. 배려서 뛰어내려. 고동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오늘은 추자 언니랑 퇴근하고 뭘 해볼까? 같이 꽃 껴안고 낮잠을 자보려. 오늘 우리 집으로 가자. 저 진짜 이번에 딱 걸리는 거 하는 거야. 이번에 진짜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진짜. 알겠죠? 너 누구랑 여기 있는 사람이랑은 안 돼요. 언니 나, 빼고 전부 다 돼요. 오늘 퇴근하면 려원언니랑 뭘 할까? 짠! 내가 이거 드리겠어요. 길거리 음식 사먹기. 나 퇴근하고 오늘 구스떡볶이 먹고 집에 가겠어요. 주아랑 뭘 할까? 마법의 소라고등님이 말씀하시길 무료 전시회에 가서 작품을 감상해보렴. 축하해요. 해서 인증샷 꼭 SNS에 무료 그게 어디서 하는데요? 많죠. 우리 집 뒤에도 있잖아요. 어디? 달맞이에. 어딘데? 달맞이에 갤러리 있잖아요. 그림 네 점 갖다 놓고 전시하는 데 있어요. 아 지하에? 그거 하면 되죠. 저는 오늘 끝나고 려원 언니랑 구슬떡볶이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일 끝나고 주아랑 뭘 할까? 짠! 미션! 서로 안마해주기 최소 10분 가로닫고. 축하해요. 좋겠다. 어머 오늘 주아가 술 좀 처먹었으면 좋겠다. 안마해주게요. 네. 인연아 먹지 마 인연아. 뭐야 이거 어디서 냈어? 사라는 게 절대 아니라요. 그냥 이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마법의 소라고동 책이래요. 이거 내가 선물해줄게요. 집에 장식하기 좋아. 네 알겠어요.